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에 위치한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카톨릭 관동대 주변에 있는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근린생활 건물인데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주변이 아주 카톨릭 관동대 원룸 밀집 구역이 되겠습니다. 화살표와 깜빡거리는 건물이고요. 1층, 지하층은 사무실, 1층 PC방, 2층 당구장, 그리고 3층은 원룸이 6개가 있습니다. 원룸 6개는 6평형짜리 6개고요. 4층에는 주택 27.1평 주택이 있습니다. 교통 아주 번화거리에 들어가 있고요. 카톨릭 관동대 체육관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가 81.9평, 건축면적 49.1, 연면적이 176.6평, 근린생활주택입니다. 카톨릭 관동대 원룸 밀집구역에 있고요. 그리고 3층 원룸 6개는요, 심야 전기보일러를 난방을 쓰고 있고요. 4층 주택은 태양광 전기를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 효율도 좋고요. 건물을 지을 때 내부 그열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서 온도도 이런 내용이 상당히 따뜻하다고 합니다. 현재 1층 지하실부터 사무실, 1층 PC방, 2층 당구장, 3층 원룸 6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특히 원룸 6개에는 6평짜리 6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대학가 주변이고 또 원룸들에서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층도 사무실 그리고 PC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층은 당구장, 3층 원룸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도 번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학가 원룸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상가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6개 원룸은 6평 정도 되는데요. 심야 전기 보일러를 난방으로 쓰고 있고, 주택은 태양광 전기로서 주택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에 위치한 카톨릭 관동대 주변에 있는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중 학생들 원룸 밀집 구역입니다.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4층 건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